암흑의 마인이 각성에 임박했다. 심판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이 검의 영광을 맹세하지! 그 누가 상대더라도 두렵지 않아! 꽁꽁 얼려줄까? 아니면 활활 태워줄까? 모두 부셔주겠어! 암흑의 마인이 각성에 임박했다. 심판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운명의 여신이 어찌 이런 애송이를 소환하여 대륙을 구제하겠다는 거지? 일단 실력이나 보도록 하지. 나는 강자와의 전투를 갈망한다. 그 빌어먹을 애송이가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군. 마을 밖은 위험한 마물들로 득실거리는데 나와 함께 찾아보지 않겠나? 저는 그저 순간 마을 밖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교활한 마물이 둔갑한 거였어요. 저는 반드시 마을을 소화하는 용자가 될 거예요. 파르가의 재난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암흑 문장이 헤라운드의 사명을 왜곡하여 묘사가 잔인하게 만들어버렸지. 이 모든 것은 오직 너만 나를 위해 동결시킬 수 있다. 파르가의 재난은 내가 만들어냈습니다. 암흑 문장이 헤라운드의 사명을 왜곡하여 녀석을 잔인하게 만들어버렸지. 이 모든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종결시킬 수 있다. 별들은 너의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없다. 마물들은 지금 파르가의 주변을 보호하고 있다. 부디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길. 클라크 각하를 찾으시는 건가요? 그분은 지금 수여들과 전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얼마 버티지 못할 거예요. 어서 도움을! 클라크 각하를 찾으시는 건가요? 그분은 지금 수여들과 전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얼마 버티지 못할 거예요. 어서 도움을! 이건 예언자의 지팡이? 당신의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마을 녀석들을 심판할 시간이군. 저는 다른 사람들과 헤어졌어요. 제 친구 엘버트가 지금 무서운 망령 기사들에게 포위되어 있어요. 그를 구해주시겠어요? 네 덕분에 목숨 하나를 건질 수 있었군. 지하에는 피비린내 나는 마법진이 숨겨져 있다. 아무래도 무언가가 암흑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듯하군. 하데스의 어둠의 화신들이 생명들을 제물로 삼고 있다. 시험삼아 어느 영혼 하나를 인간계로 끌어와 보지. 만약 그가 계속 떨어진다면 아마도 파르가의 악몽이겠지. 내가 봤던 대로
아무카데스는 나를 철저하게 부활시킬 생각이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는 시체 마냥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 그를 막아줘. 최고급 장비들은 랜덤으로 아주 은혜로운 속성들도 생길 수 있어. 너무 대단해! 어머! 새로운 장비의 전투력이 상승했어! 다른 유저와의 전투도 시도해봐! 더욱 대단한 무기들을 얻게 될지도 몰라! 파르가의 그림자는 이미 사라졌다. 첫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했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신의 무기를 수집해봐! 더욱 강한 패시브를 얻게 될 거야! 숲은 안개로 뒤덮여 있다. 내 암흑의 화신이 시공의 균열 속에 숨어들어 있다. 우리는 반드시 그를 찾아내야 한다. 하? 설마 시공의 통로를 열려고 하는 녀석이 있을 줄이야. 이 귀찮은 거미들은 네 첫 만남 기념 선물로 하도록 하지. 빛이 비추는 곳은 모두 낙이 형체를 감출 것이다. 네 차기는 마치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닌 것 같군. 아테나님께서 마물들에게 포위당했대. 나와 함께 지원을 부탁한다. 차기는 마치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닌 것 같군. 아테나님께서 마물들에게 포위당했대. 나와 함께 지원을 부탁한다. 저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건 당신에게 있어서는 큰 영광이라고요. 반드시 빠르게 성장하여 제 이름 아테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칭송하게 만들겠어요. 인류는 영원히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네 실력은 내게 인정받았다. 너만이 아테나의 신마를 해방시킬 수 있다.
어머니와 다시 만나게 됐군요. 악몽의 족쇄가 암흑의 안테나의 존재를 감추고 있어요. 제우스의 방패는 그것을 파괴할 수 있죠. 그것을 지키고 있는 마을을 조심하세요. 내가 그녀를 오해했군. 죽는 건 무섭지 않다. 제일 힘든 건 많은 사람들의 힘과 신념을 짊어지며 사는 것이다. 죽음의 공포를 느껴봐라. 내가 그녀를 오해했군. 죽는 건 무섭지 않다. 제일 힘든 건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짊어지며 사는 것이다. 나는 또 마수가 추격해오는 줄 알았는데.